사건의 진실을 파헤치는 추적 취재입니다. 박승재 기자, 예, 가라앉는 마을이 있다면서요? 그렇습니다. 부산 영도의 한 마을 얘기인데요. 도대체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 건지 직접 가서 알아봤습니다. 다 영향이 좀 있을 것 같아요. 건물벽 곳곳에 금이 가 있습니다. 갈라진 담벼락 사이로 볕이 새들어옵니다. 골목 바닥도 산산조각 났습니다. 마치 큰 지진이 난 듯 마을이 파괴된 모습입니다. 주민들은 1년 전부터 갑자기 집들이 기울기 시작했다고 말합니다. 배 타고 나가면은 울렁거리듯이 좀 상당히 불안하죠. 어떻게 될지 모르지 않습니까? 집 안은 어떨까? 방문은 닫히지 않고 부서진 화장실 벽 틈으로 집 밖이 보입니다. 집 천장과 바닥은 금세 무너질 듯 깨져 있습니다. 사람이 살 수 있는 집인지 의심이 듭니다. 모든 건물이 지금 이처럼 무너져 내리기 시작한 집이 이 동네에만 7채입니다. 전문가와 함께 진단해봤습니다. 이 집안은 한 5cm 정도 내려앉은 걸로 지금 나타나고 있습니다. 건물이 지금 반이 공사장 쪽으로 쏟아져서 한 5도 정도 넘어와 있는 기울기를 볼 수 있습니다. 주민들은 인근 28층짜리 호텔 공사가 원인이라고 주장합니다. 공사 시작하고 집이 흔들흔들흔들흔들 이래요. 취재진이 공사장 앞을 찾아갔을 때 도로 한가운데 싱크홀을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아무 현장에 왜 그거 주치 보랍니까? 땅속 상황을 알아보기 위해 시공사에서 뚫어놓은 구멍 속에 내시경 카메라를 넣어보겠습니다. 30cm쯤부터 지하수가 가득 찼고 흙도 젖어 있습니다. 폭탄이 하는 그 시기에 지하수 유출이 일부 조금 있었던 사실. 호텔 공사로 지하수가 흘러나왔는데 지하수가 있던 자리에 빈 공간이 생겨 땅이 내려앉기 시작한 겁니다. 10m만 파도 그 해수를 다 뻔해야 되니까 그 일대에 한 50m 정도 주변에 지하수가 전부 빠져나옵니다. 시공사 측은 문제를 파악하고 주민들에게 이주 지원 등 피해 보상책을 내놨습니다. 하지만 일부 주민들은 1년째 같은 집에 살고 있습니다. 보수 공사는 물론 정밀 안전 진단도 거부하고 있습니다. 근데 보수 정확히 어떻게 할 것이냐, 이 약속을 안 하고 해결을 하겠다는데 그건 믿을 수가 없어서 그렇죠. 시공사 측은 주민들이 무리한 보상을 요구한다면서 공사를 강행하고 있습니다. 합쳐서 한 6억 이상 요구를 하고 있는데 거기 부담수익, 협반수익이 없다고 보거든요. 해당 구청은 뾰족한 대책을 내놓지 못하고 있습니다. 허가는 법령에 따라서 정해진 들어오면은 저희가 거부할 수가 없었기 때문에 저희 근거가 없죠. 이제 박승재 기자. 예. 예. 우선 주민들의 안전이 최우선 고려가 돼야 될 텐데 장마철에 위험한 건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사실 그 이미 우려하신 일이 벌어졌습니다. 예. 그 지난 4일에 이 저기 영도에 폭우가 엄청 쏟아졌거든요. 그런데 이 폭우를 이기지 못하고 앞서 보신 한 집의 벽이 무너진 겁니다. 이 천만다행으로 인명피해는 없었습니다. 예. 이 무모한 공사, 무리한 보상 요구라며 맞서 있는 주민들과 시공사, 예, 대책을 내놓지 못하는 지자체 사이에 안전이 실종된 현실을 짚어봤습니다. 박승진 기자 수고했습니다. 네. 예.